안녕하십니까. 김홍남입니다. 지금부터 워드 프로세서 필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1과목은 워드 프로세싱 일반입니다. 자, 2015년에는요, 두 가지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서 작성하기와 문서 관리하기 부분입니다. 문서 작성하기 부분에서는요, 문서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문서의 종류,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대한 정도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문서 관리학에서는요, 개괄적인 내용이 출제될 것인데요, 파일링 시스템이나 전자문서에 대한 내용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를 통해서요,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모두 다 합격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부분에서 제1과목 워드 프로세싱 일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라는 것은요, 문서를 작성해주고 편집해주고 저장해주고 인쇄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기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네 가지의 기본 장치가 필요합니다. 입력 장치, 여러분들이 문자나 기호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요, 이것을 컴퓨터의 기억 장치에다가 전달해주는 장치가 되겠죠. 키보드나 마우스,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OMR, OCR 등등의 입력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입력된 내용을 화면에 표시해주는 장치를 표시장치라고 합니다. CRT나 LCD, PDP, FED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출력해주는 장치가 있겠죠. 처리된 정보나 내용을 인쇄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프린터나 플로터, 마이크로필름, COM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기억장치가 되겠는데요, 하드디스크나 플로피디스크, USB 메모리 등이 해당하겠습니다. 자, 1번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입력장치에는 스캐너, 터치패드 등이 있다. 맞습니다. 2번 표시장치에는 LCD, CRT 등이 있다. 맞습니다. 3번 전송장치에는 프린터 등이 있다. 자, 프린터는요, 출력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저장장치에는 하드디스크나 플로피 등이 있다. 맞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입력장치에는 스캐너, 마우스, 바코드 등이 있다. 2번 표시장치에는 LCD, LED, PDP 등이 있다. 3번 출력장치에는 플로터, 프린터, COM. COM은 마이크로필름 장치입니다. 4번 저장장치에는 하드디스크, 디지타이저, 터치패드 등이 있다. 자, 하드디스크는 저장장치가 맞습니다. 디지타이저나 터치패드 등은 입력장치죠. 자,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쇄 관련 단위입니다. 출력장치에 필요한 출력장치에는 프린터나 플로터 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인쇄하기 위한 인쇄 관련 단위입니다. CPS라 그러면 캐릭터 퍼 세컨드, 즉 1초 1초에 인쇄할 수 있는 캐릭터, 즉 문자 수입니다. 인쇄 속도 단위를 나타내고 있죠. 자, 이번 두 번째는 이제 DPI, 도트 퍼 인치. 1인치에 인쇄할 수 있는 도트, 점의 수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쇄가 품질이 얼마이냐라는 품질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PM이 있는데요, 페이지 퍼 미닛이니까 분당 인쇄할 수 있는 페이지 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쇄 속도 단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LPM, 라인 퍼 미닛이니까 분당 인쇄할 수 있는 줄 수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가장 빠른 인쇄 속도 단위는 PPM이 되겠죠. 3번, 다음의 단위 중 프린터와 관계가 없는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트랙 퍼 인치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그 1인치에 들어가는 트랙 수, 즉 트랙 밀도 단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각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DPI라는 것은요, 도트 퍼 인치, 인쇄 속도 단위로 인치당
인쇄되는 점의 수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DPI는 1인치에 인쇄되는 점의 수,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쇄 속도 단위가 아니고요. 인쇄 품질 단위가 되겠습니다. LPM이나 PPM, PC 같은 경우는요. 다 인쇄 그 단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내 문서의 구성입니다. 사내 문서라고 하면은요, 사업 문서로 같은 회사 내에서 부서 간의 연락을 취할 때 사용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내 문서는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문에는요,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본문에는 제목과 실제 사용될 본문이 들어가겠습니다. 결문에는 담당자 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은 사내 문서 형식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다. 이 중에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발신 일자는 용지의 오른쪽 윗부분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자, 발신자는 두문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요. 문서 상단 오른쪽에다가 연월일 형식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수신자 명은 직명과 성명만을 쓰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4번, 3번. 문서 내용에 따라서 맨 끝에 담당자 명을 쓰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자, 4번. 발신자 명은 직명과 개인명 모두 써야 된다. 자, 발신자 명은요, 일반적으로 성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사내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입니다. 자, 1번.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보내는 문서에는 전문을 집어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서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 용건으로 인사말을 주는 것을 전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보내는 문서에는 전문을 집어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발신 일자는 월일만 적고 연도는 적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월일 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3번. 발신자 명에는 직명을 쓰지만 수신자 명에는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일반적으로 발신자 명에는요, 성명을 써야 하고요. 수신자 명에는 직명과 성명을 모두 입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번. 내용은 간단하게 쓰는 것이 좋고 문체는 뭐뭐 한다라는 투가 일반적이다. 자, 내용은 간단하게 쓰는 것이 좋겠지만요, 문체는 뭐뭐 합니다라는 투가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단 모양입니다. 자, 7번. 다음 중 같은 크기의 편집 용지에 문단 모양을 다음과 같이 적용했을 때 문단 첫행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것은 어느 것인가? 가장 짧은 것을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단에는요,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들여쓰기라는 것은 문단의 시작에서 몇 글자 들여쓰기 할 것인가이고요. 내어쓰기라는 것은 문단의 시작에서 몇 글자 나와서 쓸 것인가라는 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들여쓰기는 문단의 첫 행에 적용이 되고요. 내어쓰기 같은 경우는 문단의 첫 행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두 번째 행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단의 지금은 문제가 문단의 첫 행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것이니까 왼쪽과 오른쪽과 그다음에 들여쓰기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는데요.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이 4식이죠. 그다음에 들여쓰기가 2니까 전체가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짧아지는 문장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번호식 문서 정리 방법입니다. 자, 문서를 분류할 때는요, 크게 가나다식과 번호식, 그 다음에 혼합형이 있습니다. 이 가나다식에는요, 거래처별로 첫 글자 순으로 나타내주는 명칭별이 있겠고요. 주제별로 나타내는 주제별, 그 다음에 지역이나 범위에 따라서 분류해주는 지역별 표기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이 번호식은요, 10진 분류법에 의해서 해당하는 번호를 기준으로 이제 업무에 따라서 사용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 분류 방법인데요. 자, 이런 그 번호식 문서 정리 방법에서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서가 늘어날 경우에 그럴 때 사용이 되겠고요. 기밀을 유지하기가 좋습니다. 번호별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도 매우 쉽습니다. 단점은요, 이것을 정리하기에는 인건비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번호식 문서 정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1번 번호식 문서 정리 방식은요, 주제별 정리 시에도 공통적으로 이용되며 모든 문서 배역의 기초를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주제별 정리 시에 해당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번호식 문서 정리 방법은 직접적인 정리와 참조가 가능하고 색인이 필요 없다. 자, 이런 번호식은 반드시 색인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3번 명칭 특히 조직명의 표시 방법에 관련하여 문서가 분산되기 쉽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나다식인 명칭별 분류 방법에 해당이 되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번호식 문서 정리 방법은 문서를 구별하든가 부를 때 번호를 사용할 수 있어서 기밀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다. 자, 가장 옳은 것은 여기서 번호식 분류 방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숫자식 문서 정리 방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폴더의 무한정 확장이 가능하다. 자, 숫자식이니까 새로운 문서가 들어오면 숫자를 늘려서 사용하면 할 수 있으니까 무한정 확장이 가능합니다. 2번 배정된 숫자로 폴더를 정리하는 직접 정리 방식을 사용한다. 자, 이거는 이제 숫자를 폴더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일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파일링 시스템은 문서를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문서를 분류해주고 정리해주고 다음에 곧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하는 기능을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링 시스템의 목적은요, 필요할 때 정보를 제공해주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요, 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다음은 파일링 시스템의 목적이 아닌 것은. 자, 1번 파일링 시스템의 목적은 문서를 기록해주고 보관해주고 활용하는 시간 절약이다. 맞습니다. 자, 2번 파일링은 정보 처리 활동을 관리해주고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것이다. 자, 3번 파일링 시스템은 필요한 문서를 필요한 시기에 곧바로 꺼내볼 수 있도록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관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4번 파일링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문서의 형태로 자료를 일관성 있게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사용하는 문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전자적인 문서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목적이고요. 파일링 시스템은 일단 문서를 나중에 체계적으로 이제 찾아낼 수 있도록 정리 보관하는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문서의 순환 과정을 가장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파일링 시스템이란 자체가 문서를 작성된 문서를 이제 분류해서 폐기하는 전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해 주고 다음 인쇄, 보관, 활용, 보존, 선별, 폐기의 과정을 문서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니코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유니코드라는 것은요, 한글, 숫자, 문자와 같은 특수 문자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영문자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처리하는 문자를 유니코드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12번이죠. 다음 중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영문과 공백은 1바이트, 한글과 한자는 2바이트로 처리한다. 자, 모두 다 2바이트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틀렸습니다. 2번 필승 한 칸 띄고 KOREA라는 말은 입력할 경우에 최소 16바이트의 기억 공간이 필요하다. 자, 글자 수로 보면은요, 7글자가 되고요, 공백이 있으니까 전체 8글자가 되는 건데요. 그러므로 이제 모두 다 2바이트 처리하니까 28에 16, 16바이트의 기억 공간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3번 정보 교환 시 제어 문자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보 교환 시 그래도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없습니다. 자, 4번 조합형 한글 코드에 비해 적은 기억 공간을 사용한다. 자, 일단 모든 문자를 다 2바이트 처리하기 때문에요, 기억 공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한글 한자 영문 공백 등의 문자를 2바이트로 표현한다. 맞습니다. 2번 외국 소프트웨어 한글화가 쉽고 전 세계 모든 문자를 표현한다. 맞습니다. 자, 3번 정보 교환 시 제어 문자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주로 정보 처리용으로 사용한다 그랬는데요. 자, 이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요, 한글 완성형 코드하고 조합형 코드의 모두 그런 장점을 가져서요, 정보 교환 시 충돌이 없습니다. 4번 완성형 한글 코드에 비해 많은 기억 공간을 차지한다. 자, 이거는 이제 2바이트씩 표현이 되기 때문에요, 기억 공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표시 기능입니다. 화면에 표시해주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4가지 단어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인쇄 할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1포인트라고 하면 약 72인치 분의 1인데요 즉 이제 1포인트 단위 자체가요 0.351mm가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장평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글자의 가로폭을 줄이거나 늘려서 글자의 크기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세로 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로폭을 늘리거나 줄여서 이제 글자의 크기에 변화를 주게 되는 것을 장평이라고 합니다. 줄 간격이라고 하면은요, 윗줄과 아랫줄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자간은 문자와 문자의 간격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표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포인트라는 것은 1포인트가 약 0.351mm이다. 맞습니다. 2번 장평이란 문자의 가로 크기에 대한 세로 크기의 비율이다. 아니죠. 장평이라는 것은 가로 폭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줄 간격은 이제 윗줄과 아랫줄의 간격이라고 했고요, 자간은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자, 15번 다음은 워드 프로세스의 장평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장평이라는 것은 글자의 가로폭을 늘리거나 줄인다라고 했으니까요,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세로폭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영역 블럭 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다가요, 복사나 잘라내기 이런 삭제 등과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단어를 영역 지정을 할 때는요, 마우스로 해당 단어를 두 번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행이나 줄 단위로 블럭을 지정을 할 때는요, 화면의 왼쪽 끝에서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뀌면요,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럴 때 한 번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문단일 경우는 두 번 클릭, 문서 전체일 경우는 세 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중 마우스로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한 단어 영역 지정, 해당 단어 앞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세 번 클릭. 자, 이게 틀렸네요. 세 번 클릭하는 것 문서 전체에 대한 거고요, 한 단어 블록 지정을 할 때는 마우스로 두 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판 기능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초판 기능이라고 하면요, 본문과 상관없이 머리글, 꼬리글, 그다음에 각주, 미주와 같은 것 기능들을 조판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17번 다음 중 조판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머리말은 문서의 각 페이지 위쪽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글이다. 맞습니다. 2번 각주는 문장, 특정 문장이나 단어에 대한 보충 설명들을 해당 페이지의 하단에 표시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각주는 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요. 해당 페이지의 하단에 표시하는 건 각주이고요. 이것을 이제 문서의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표시하는 걸 미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보기도 맞습니다. 4번, 꼬린말은 문서의 모든 쪽에 항상 동일하게 지정한다 그랬는데, 머릿말과 꼬린말은요, 홀수 쪽, 짝수 쪽 또는 양쪽에 다르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음영 처리된 영역의 명칭으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자, 용지에서 위아래 여백이 있고요. 왼쪽, 오른쪽 여백이 있고 그 밑에 음영 처리된 부분들은 이제 주로 꼬린말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위쪽 여백 아래쪽은 바로 밑에 쪽은 이제 머리글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용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문서를 작성을 하고요. 용지에다가 인쇄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용지의 크기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낱장 용지의 규격일 경우는요, A판하고 B판으로 나누게 돼 있는데, 가로 세로의 비가 1대 루트 2입니다. A판과 B판 모두가 번호가 작을수록 면적이 큽니다. 즉, A1과 A2가 있을 때 A1의 사이즈가 더 크다는 뜻이죠. 자, 같은 번호일 경우에는 B판이 더 큽니다. A1과 B1일 경우는 B1의 크기가 더 크다는 뜻이겠죠. 자, A4 사이즈가 일반적인 우리 공문서 용지의 크기가 되겠는데요. 가로세로 비율이 210에 297mm가 되겠습니다. 자, 연속 용지일 경우는요, 한 행에 출력되는 문자의 수에 따라서 80자 또는 132자 용지가 있습니다. 자, 공문서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A4 10에 297m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9번 다음 중 낱장 용지의 계열 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용지의 크기에 따라서 A 계열과 B 계열로 나눕니다. 자, 2번 A4가 A5보다 작다. 같은 용지의 크기일 경우는요, 번호가 작을수록 면적이 크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과 같은 경우는요, 같은 A3, B3일 경우에는 B판의 크기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자, A4의 크기는 210에 297mm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중 인쇄 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낱장 용지의 경우는요, 가로 세로의 비율이 1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공문서의 표준 규격은 A4 사이즈가 되겠고요. 자, 3번 연속 용지는 한 행에 인쇄할 수 있는 문자의 수에 따라서 A판과 B판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글자 수입니다. 80자인 것인가 아니면 132자 용지인가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번이 되겠네요. 낱장 용지의 규격은 전지의 종류와 전지 분할 횟수를 사용해서 표시를 해주고 A판하고 B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정 부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교정 부호에 대한 관련 문제는요, 매해 두 문제씩 꾸준히 출제가 되니까요, 모든 기호의 의미와 기호를 연관지어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자리 바꾸기, 줄잇기, 수정, 들여쓰기, 사이 띄우기, 줄 바꾸기 등등의 교정 부호가 있습니다. 자, 문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기의 문장이 문장 2의 문장으로 수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 부호들로만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보기 1에서 보기 2와
변경된 모습을 봐주시면요. 1번에서는 아름다운 조국의 내, 2번에서는 조국의 아름다운, 이런 식으로 앞과 뒤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리 바꾸기 교정기호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 모두의 힘으로 가꾸어 나가자,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가구가 되어 있으니까 꾸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자 사이에 사이 띄우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결제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전자결제라고 하면은요,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고 검색 등을요,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을 전자결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특징으로 보면요, 첫 번째, 표준화. 문서 작성과 유통을 표준화시켜서요, 일반 사용자들에게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명제입니다. 문서의 작성자 이름이 자동으로 삽입이 돼서 실명제를 실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 번째, 투명성입니다. 실명제를 통해서요, 문서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주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자, 네 번째, 단순화. 문서 양식을 단순화시켜주고요, 사무처리의 신중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전자 시스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22번에 다음 중 전자결제 시스템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그러면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문서 작성과 유통의 대량화와는 거리가 멀겠습니다. 자, 23번. 전자결제 시스템은 전산망을 이용해서 문서의 승인이나 신고 등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결제에 필요한 시스템을 최소화하고 정보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다음 중 전자결제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문서 양식을 단순화시킨다, 맞고요. 2번 문서 작성과 유통을 표준화시킨다, 맞습니다. 3번 사용자 편의 중심의 시스템이다. 4번 문서 작성의 익명성을 보장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문서 작성은요, 익명성이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건 이제 실명제를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전자결제 시스템의 특징이 되겠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서 분량 관련 교정부호입니다. 교정부호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문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4번, 다음 중 문서의 분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교정부호들로만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자, 문서의 분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요, 1번과 같이 수정이나 삽입, 줄바꾸기와 같이 증가할 수 있는 교정부호들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은 똑같은 문제인데요, 다음 중 문서의 분량이 증가하는 교정부호로만 묶여진 것은, 해서 마찬가지로 1번이 되겠는데요. 줄바꾸기, 삽입, 줄삽입, 이런 그 교정부호들이 다 문서의 분량이 증가하는 거고요. 감소할 수 있는 교정부호도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또는 문서의 분량과 관계가 없는 교정부호,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이 교정부호의 기능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반되는 교정부호입니다. 사이 띄우기, 붙이기, 이게 서로 반대되는 교정부호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삽입과 삭제, 반대되고요. 줄바꾸기와 줄이기, 반대됩니다. 들여쓰기와 내어쓰기, 교정부호고요. 끌어내리기, 끌어올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6번에 보시면 다음 중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지닌 교정부호로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자, 1번은 줄바꾸기가 되겠고요. 2번은 이제 사이 띄우기가 들여쓰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짝지어진 것이니까 이거는 이제 서로 반대되는 의미는 아니게 되겠죠.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들여쓰기, 그다음에 줄이기가 되니까 요것도 이제 서로 상반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3번은 요거는 이제 행바꾸기죠. 줄바꾸기에다가 사이 띄우기. 4번은, 요거는 이제,
저기 줄바꾸기하고 그다음에 줄익기니까 이게 상반되는 규중부호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27번 다음 중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갖는 규중부호로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 문제가 되겠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붙이기에다 사이 띄우기가 될 것이고요. 2번은 끌어내리기, 끌어올리기. 3번은 삽입 삭제가 되겠고요. 4번은 이건 그대로 두는 거죠. 그대로 두는 거하고 줄바꾸기니까 이거는 이제 서로 상반되는 규중부호가 아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출판 용어입니다. 이 전자출판에 대한 문제도요, 매해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유형이고요. 그거와 관련된 용어들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리터칭, 이미지를 새롭게 변형시켜주는, 새롭게 터치시켜주는 거니까 새롭게 변형시키는 작업,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오버프린터라는 것은 중복 인쇄하는 거예요. 한번 인쇄를 한 다음에 배경이 인쇄가 되고 그 위에 다시 인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필터링이라는 건 걸러주는 건데요. 그 특정 이미지를 필터해서요, 새로운 이미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크립아트라는 것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림을 모아놓은 그림 모음집이 되겠습니다. 아, 스프레드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이제 컬러, 그러니까 대상체의 컬러가 배경색 컬러보다 옅어요. 그럴 경우에 배경색에 가려서 대상체가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는 물체가 보이지 않는 현상을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아, 리딩이라는 것은요, 그 인쇄할 때한 행의 하단에서부터 다음 행의 상단 사이의 간격, 이걸 리딩이라고 하고요. 커닝이라는 것은 이제 자간의 미세한 그런 간격 조종하는 걸 커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8번에 보시면 다음 중 전자출판에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리터칭이라는 것은 이제 새롭게 변형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버프린트, 이렇게 두번 인쇄가 되는 거라 그랬죠. 아, 그런데 이제 2번에 보시면 대상체의 컬러가 배경색의 컬러보다 옅을 때 발생하는 현상, 이런 것들은 스프레드라는 현상이 되겠고요. 오버프린터라는 것은 이제 배경 인쇄한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인쇄하는 작업,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다음 중 전자출판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디더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한된 색상을 조합 또는 비율을 변화해서 새로운 색, 이렇게 색깔을 다시 만드는 작업을 디더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딩이라고 있는데요. 리딩이라는 것은 행과 그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이제 한 행의 하단에서 다음 행 상단 사이의 간격을 리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2번에 리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간의 미세 조정, 이건 커닝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출판 용어 두 번째입니다. 이 전자출판 용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커닝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커닝이라는 건 글자와 글자, 즉 자간의 미세 조정해서요, 문자들을 간격 조정하는 작업을 커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30번, 31번에 다 커닝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음 중 전자출판에서 자간의 미세 조정으로 특정 문자들의 간격을 조정하는 기능, 그러면 이번에 커닝이 되겠습니다. 디더링 같은 경우는 이제 색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했고요. 리터칭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지를 새롭게 변형하는 작업. 리딩은 행과 행 사이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다음 중 커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니까 4번. 글자와 글자 사이를 적절한 간격으로 조정하는 작업으로 광고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문서의 업무 편람입니다. 자, 업무 편람이라고 하면은요, 행정기관이 상당 기간에 걸쳐서 어떤 반복적인
그런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 처리가 표준화되고 전문화할 수 있도록 즉 보기 편하게 만든 책을 업무 편람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무 편람과 행정 편람이 있습니다. 직무 편람이라고 하면요. 부서별로 작성해서 활용하는 편람이 되겠고요. 행정 편람이라고 하면은 사무 처리 절차와 그 기준 그런 장비 이런 방법 등에 대해서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 업무 지도서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행정 편람이라고 합니다. 자, 32번 다음 중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계획, 관리 업무 현황, 기타 참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 현황철 또는 업무 참고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요거 자체가 이제 부서별 소관 업무니까 직무 편람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다음 중 공문서의 업무 편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업무 편람은 행정 편람, 직무 편람, 직무 명세서로 구별한다 그랬는데, 자, 요거는 제가 업무 편람에는 크게 직무 편람과 행정 편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직무 명세서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요,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자, 일반 문서일 경우는요, 수신자에게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이 되는 우리나라는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문서일 경우는요, 송신자가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이 되면은요,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즉, 수신을 하고 나서 수신자의 컴퓨터에 파일이 기록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주의가 되겠고요. 공고문서일 경우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에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법규문서는요, 공포가 되고 나면은요, 20일이 지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34번요, 다음 중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일반 문서의 경우에는 수신자에게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도달주의니까 맞습니다. 2번,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에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자,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는데요. 작성자의 컴퓨터 파일이네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요, 송신자가 아닌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컴퓨터 파일에 기록됐대.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법규문서일 경우는 공포한 다음에 20일이 지난 때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자, 35번 같은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이거는 이제 수신자의 컴퓨터에 파일이 기록될 때 그때부터 전자문서는 효력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문서의 항목 구분입니다. 공문서의 항목 구분은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형태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외우실 때는 일단 아라비아 숫자요. 그 다음에 가나다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처음에는 가로가 없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 2,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 나. 그러다가 우측 가로부터 오른쪽 가로부터 붙고요. 그 다음에 양쪽 가로 붙고요. 가로가 다 채워지면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8개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36번. 다음 중 문서 작성 시의 내용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별할 때 넷째 항목의 구분 방법은 그랬는데요. 일단 넷째 항목 같은 경우는요. 숫자일 경우는 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짝수일 경우는 가나다라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고 넷째니까 일단 가나다라 중에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써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항목일 경우는 4번처럼 가 오른쪽 가로, 나 오른쪽 가로, 다 오른쪽 가로의 형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은요, 다음 중
공문서의 문서 작성 시 다섯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번호 형태는 그랬습니다. 자, 홀수는 숫자라고 그랬으니까요. 해당하는 번호에서 보시면은 일단 숫자를 골라주셔야 되고요. 보기는 다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괄호의 개수인데요. 처음엔 가로가 없고 그 다음에 우측 가로, 그 다음에 양쪽 가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형태대로니까 한 번씩 써보시면 될 것이고요. 다섯 번째일 경우는 3번과 같이 양쪽 가로가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1과목 워드 프로세싱 일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